게스트분이 엄청나게 머리가 기셔요. 기부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 긴 머리에서 큰 변화를 원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스타일링을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머리가 많이 기신 것 같은데 네. 머리 한번 풀러서 보여줄 수 있으세요?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지금 긴 머리 잘 어울리시는데 얼마나 자르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그걸 막 정해서 온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조금 변화를 확 주고 싶고 뒷모습이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얼핏 보면은 여자라고 오해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머리를 오늘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머리에서는 어떤 게 가능할까? 저는 근데 느낌이 약간 좀 장발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머리보다는 이렇게 하면 너무 평범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불편하시면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머리를 묶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래도 머리는 한 이 정도로 내려서 이만큼을 기부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를게요. 하나 둘 셋.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계속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15cm가 되네. 멈춰. 아, 네. 자 그럼 이제 예쁘게 한번 잘라봐야겠죠? 그래도 약간 좀 생각해오신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반납이 최종훈님. 근데 그게 기장이 생각보다 길어서 네. 머리 자르면 못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네. 펌을 해야 되는데 그쵸, 펌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머리 길렀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좋게들 봐주셨어요. 잘 어울린다 가끔 이제 길 가다가 아저씨가 손목 붙잡고 남자야 여자 막 이러시는 분 같아요. 와 근데 그러면 좀 약간 당황스럽겠다.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머리 감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여사친 중에 이제 머리 감는 날을 정하고 감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머리 감는 날을 따로 정해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그 길이 정도 되니까 매일 감는 게 건강이 안 좋아요. 이게 머리 말리는 데만 보통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말리다가 한 30분 되면 지쳐 사람이. 네. 분위기 괜찮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컬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나비처럼. 이거는 고데기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취향인데 여기 지금 길이 보이죠? 근데 여긴 아직 안 잘랐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 머리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길어 보여요? 적당해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자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사실 지금보다 짧거나 오히려 길면 안 이쁜 길이라서 이거 길이에서 한 2cm 정도만 다듬으러 많이 권장드려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마무리를 여기서 딱 고데기에서 잡아주러 올게요. 아,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살짝 해보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살짝 드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아, 네. 이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제가 없을 때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아, 네. 오, 좋다. 저는 좋아요. 그럼 여기 다 안 말려도 돼요. 아, 여기 다 말리면 오히려 안 예뻐 가지고 다 말린 상태에서 옷 네. 에센스를 많이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 미용실에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만약에 좀 더 볼륨대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가 아니라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와, 오. 분위기가 완전 바뀌죠? 여기서 이제 고데기를 쓰면은 더 컬이 생기는데 여기서 컬이 더 생기면 이제 호불호 알려줄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받은 것 중에 뭐 궁금한 거랑 불편한 거 없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 해놓고서 이제 발라야 돼. 이게 풀리지 말라고 유지하라고. 그 에센스가 에센스랑 뭐 스프레이 정도까지. 그럼 하루 온종일 유지가 돼요.
저한테는 이게 잘 어울리고 잘 어울리는 거 해주시면 감옷이죠. 아 이거를 펌으로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펌으라고 하면 이 머리가 안 되거든. 아, 근데 이제 오늘 끝났죠. 네. 이렇게 틀어도 돼요? 당연하죠. 아무렇게 해도 돼요. 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와. 아티스트처럼 최대한 해봤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이제 발라야죠. 아, 근데 스프레이 뿌리면은 이렇게 넘기는 건 못하죠. 어, 넘겨서 모양 갖춰서 스프레이 뿌려야죠. 아. 근데 넘길 거면은 예. 스프레이 안 뿌리는 게 좋아요. 홍보도 잠깐 했었어요. 아, 기억 나실 거예요. 네, 네. 이런 걸로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스프레이 이렇게 살짝 뿌려드릴까요? 스프레이 뿌리면 어떻게? 이거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아, 거예요. 네. 네. 아, 그럼 뿌려주세요. 앞머리는 뿌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에요. 앞머리는 이게 굳이 뿌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풀어가지고 옮겨주시면은 뿌리볼이 좀 살아요. 아... 요게 한 거랑 안 한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안 된다 그러면요 5대5로 가져가셔도 괜찮은데 네. 요거는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스트분의 머리를 예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말 생각보다 힘드니까 각오하시고 기르시면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기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어보게 되었고요. 남자 머리도 길러서 디자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ㅎ 잘가 친구야 바이바이